안녕하세요. 전에 응답받았던 거 307개나 들어왔는데 어떤 카드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거 투표를 받아서 그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방상도 안 쓰는 카드들인데 존재 이유와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컨텐츠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구성이 쓸모가 있는 카드인가요? 유튜브 어그로 끌기 좋습니다. 재구성이 안 좋은 데는 제가 잘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잘 쓰기 힘들면 안 좋은 거 아님? 흘려보내기가 1코스트 노 페널티 소비 카드 중 최고지요? 아니요, 이거는 캐릭터마다 다르죠. 카드 풀마다 다르니까 분노 쓸 때가 있나요? 분노 매우 좋은 공격 카드입니다. 분노가 좋은 점은 일단 0에너지라는 점. 아이언클래드는 힘 올리는 기믹이기 때문에 0코스트 카드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장점이 있고 분노가 강화돼도 6 데미지나 나오기 때문에 공격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17승천 활동한 순환덱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철의 파동 같은 경우 메리트가 없는 카드라 집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급속화 이것도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캐릭터의 비슷한 포지션의 밸류의 카드들과 비교해서 절단이 어떤가? 저는 절단은 이제 강화하고 쓸수 있다는 점. 강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소용돌이가 조금 더 유용하죠. 왜냐면 체력이 20 넘는 이런 애들 잡을 때 절단 한번 쓰는 것보다는 소용돌이 한번 돌려서 작은 그렘린들 정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절단은 강화 안 하고도 8 데미지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쓸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약화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화 포션을 챙기지 못하겠다. 아니면 이제 충격파를 못하겠다. 그리고 초반에 떴으면은 그걸로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절대적인 힘 파워 카드를 언제 집은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덱 밸류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장성 딜이 없다 이러면은 절대적인 힘을 챙기는 게 좋겠죠. 그냥 방밀 드는 덱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이번 런에서 내가 필요한 카드가 안 나왔다. 절 힘이 그걸 해결해 줄수 있다. 그럼 이제 집을지 말지 고민하고 집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집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불력이 나와서 집어도 심장클이 잘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집는지 얼마나 투자하는지 자기 덱이 완성될 때까지 결국에 아이언클래드 카드 풀에서 방어도 올리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방어도 올리는 덱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는 동안 불격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집는지 쓰고 싶을 때 불격을 집는 게꼭 좋은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전에 한번 있긴 있었다. 성장성 부족해서 불격이랑 전투 장비 써서 보스전 치른 적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쓸수 있겠네요. 전투 양성 어떨 때 잡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소멸 시너지 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지옥불을 쓰고 있는데 전함으로 능력 카드가 지옥불의 안타게 파괴량도 쓸수 있고 박치기 쓴 다음에 전함으로 바로 뽑아서 쓰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위압 밸류 드로우 잡아먹기 때문에 구리긴 한데 아니면 어둠의 포옹 무감각 이런 거 많은데 소멸 시너지를 볼 카드가 없다. 그때 위압이 나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씹을 만하죠. 천둥 이중 타격 지워야 할 경우가 있을까요? 언제나 그렇지만 덱에서 모자란 게 있으면은 집을 만한데 천둥은 이제 그 고유 특성이 있는데 이중 타격은 그게 타격용 인형 있다 뭐이 정도만 집을 만한 것 같아요. 사기 같아 보이는데 집고 보니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맞나요? 뭐? 철의 파동 사기 같아? 내가 쓰면 손이 안 가는 거 아리 절힙 발굴 이도류. 아니 뭐다 근데 이걸 다 답변하기보다는 앞에 투표 받았으니까 조금 인기 있는 거로 몇 개만 해볼게요. 일단은 영혼 절단을 집을 원한 타이밍. 이건 이제 영혼 절단보다는 웬만해서는 기사 위생이 좋기 때문에 집을 타이밍이 잘안 나오긴 하는데 뭐 스네코라든가 뭐 난관 극복이랑 같이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쓸만하죠. 전투의 함성은 집어서 손해 없는 헉! 헉! 단골 질문! 전투의 함성이 손해인 이유. 다섯 장을 뽑죠? 전투의 함성을 쓰죠? 한장 뽑고 한장 올리죠? 그러면은, 짠! 네 장이네요.
개소냅니다. 전투 연속 플러스는 예외. 철의 파동의 초반 밸류는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의아했던 게 철의 파동이 되게 많은 표를 했는데 철의 파동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영혼절단 이거 언제 집나요? 소멸 진짜 없을 때 아니면은 별로 안 집을 것 같아요. 영혼절단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공격력이 너무 낮아서 쓰기 힘들더라고요. 어떤 타이밍, 어떤 텍 컨셉에 집어야 할까요? 어떤 타이밍이라는 질문이 많지만 여기는 공통적으로 답변해야 될 게 지금 덱 상황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적 상황 이거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혼절단이 저평가된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오히려 기사회생이 고평가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그런가? 영혼절단 쓰기 힘든 게 이 에너지 다 먹어서 그리고 공격력도 그렇게 센 게 아니라서 이런 거 먼저 쓰고 난관, 참호, 기사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데 영혼절단은 이 에너지라서 3코로 크게 안 된단 말이지. 사격 다 지우면 다음 순위로 강타 지우... 왜? 아니 왜가 아니고 아 되긴 돼요. 근데 굳이 그 돈으로 딴 거 사세요. 상점에 좋은 거 많잖아. 아니 뭐 지워도 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상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란 사이클 덱은 거의 불가능하게 맞나요? 광란 사이클을 완성했으면 그때부터는 몸박이 더 세죠. 오히려 사이클이 아닐 때 광란이 조금 더 쓸만하겠죠. 이제 1막에 보스가 육강령이다 이러면은 광란 밸류가 나름 괜찮죠. 전투 장비를 무조건 강화하는 편인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기카드 한 장 강화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되면 이것도 맞고 다른 카드 강화가 훨씬 중에서 이것도 맞고 초반에는 일단 3에너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스트짜리를 강화하면은 전장이 강화된 의미가 아예 없죠. 전장 강타 이렇게 하면은 3에너지 다 썼기 때문에 다른 카드가 강화되든 말든 소용이 없고 그리고 결국에 핸드에서 강화된 카드 몇 개만 골랐을 거기 때문에 핸드가 전부 강화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전투 최면으로 카드 쫘라락 뽑고 아니면 재물 같은 걸로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 장비 플러스를 쓴다 이러면은 도움이 좀 되지만 덱 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화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금속화 쓰레기 파워 카드가 맞나요?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뺄게요. 금속화는 파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최근 아클 유튜브에서 파괴 좀 많이 썼는데 일단 영코 소멸 시너지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그리고 그니까 덱 전개를 느리게 만드는 카드가 아니지. 흘려보내기 폼타처럼요. 파열 필요할 땐 죽어도 안 나오던데 힘 비율 높은 카드 많이 잡았으면 자해카드 없이 집을 만들까요? 이후에 시너지 맞는 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기 때문에 운빨이라서 뭐가 맞다고 얘기는 못해드리겠네요. 50층 심장을 목표로 간다고 하면 목표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짜시는 것보다는 전투하면 많이 맞을 수도 있고 적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덱 파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에 드로우 운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맞으면은 전략을 바꿔야 돼요. 운이 좋아서 덜 맞았어도 전략을 바꿔야겠죠. 덜 맞았어도 전략을 바꿔야겠죠. 체력이 엄청 많이 남았다는 건 그럼 체력을 써서 파밍을 안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층 단위로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 카드 몇 장 이상이면 이것도 이제 피해량에 따라 다르죠. 아이언클레드에서 정말 좋은 공격 카드인 지옥불 같은 경우에는 강화해주면 2코 40들이라서 이제 이 카드가 있으면은 스킬 카드를 조금 더 많이 집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난관 극복 같은 경우에는 지옥불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대개 지옥불이 있으면 난관 극복은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 덱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순환 덱을 목표로 한다면 첫 보스에 무슨 카드가 있어요? 뭐? 슬러스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집기 좋은 파워와 초반에 집으면 안 되는 파워. 제가 1막에서 바리케이드 같은 거 집는 편인데 슬러스가 따져보면은 카드 파밍할 기회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마지막까지 다 깰 때까지 뭐 카드 거의 스킵 없이 먹어도 40장 언저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넘긴다는 거 자체가 좀 리스크가 큰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최소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좀 파워카드를 집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잔의 물이 다 채워졌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파워카드를 안 집어야겠죠. 초반에 파워카드를 집으면 내과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내가 이거 집으면 당장 죽는다 아니면은 좀 먹는 게 이득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드로가 언제부터 필요한지, 드로 카드 비율이 얼마나 돼야 할지, 캐릭터마다 달라요. 사일런트 디펙트 같은 경우는 드로가 좀 많이 들어가요. 카드 장당 밸류가 낮아서. 근데 이제 아이언클래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그냥 어둠의 포옹 띡 넣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왓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수양 플러스 같은 거, 내면의 평화 플러스 같은 거. 덱이 클수록 드로가 더 필요하겠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심장 깰덱 파워 계속 채워 넣어야 됨. 심장전 대비 몇 층부터? 그냥 1층부터 전부 다 순서대로 기획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문제집 풀 필요 없는 것처럼 1막이면은 1막 대비, 2막이면 2막 대비.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2막인데 너 이제 나 이제 3막 보스까지 다깰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월반 해가지고 심장 대비하는 거지. 포션 챙기고 이런 식으로. 애매한 카드 같은데 뽑는 경우가 있나요? 뭔 소리야? 아, 철의 파동이 애매하다고. 철파 잘안 써요.